제가 성산표소 남원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고령화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 하나씩 여쭤보고 싶긴 해요.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선거 준비를 하실 텐데 내가 가장 크게 밀어야 할, 내 지역구에서 가장 크게 밀어야 할 핵심 의제를 일단 뭐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하나씩 일단 꼽아주신다면은 이거는 이경영 의원님부터 좀 물론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성산표소 남원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고령화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이 없어요. 네. 여기 어떤 그 지역 경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료 시설이 빈약하고, 예, 예.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시설이 빈약하고 이런 분야가 따르는 것은 그 지역 경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제휴공항 같은 것이 빨리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력히 좀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우선 한 가지. 결국은 제휴공항이 네. 서귀포 선거에서 네.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네.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도 빨리. 강력하게 조기. 추진해. 네. 알겠습니다. 갑에서는 어떤 것이 화두가 되고 좀 밀고 싶으세요? 경제 활성화인데요. 경제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1차 산업, 3차 산업 중심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 구조의 다변화. 저는 지금 제주의 경제를 산업 구조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의 접근 방식이 아닌 파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 소위 얘기에는 그러니까 1차 산업을 고도화,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 1차 산업이 비중이 크지만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3차 서비스업 비중이 뭐 75%를 상회하고 있는데 예. 그 노동의 질, 인근 구조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반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형 4차 산업, 제주형 제조업, 제주형 바이오, 뭐 향장, 이런 산업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키워내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예, 예. 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전과 다른 접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순위로 경제를 꼽아주시고 예, 꼽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물관리요? 네, 매우 속도감 있는 접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시라니까 두 개 하셨기 때문에 혹시 하나 더 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어쨌든 그 서귀포도 어떤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는 우리 1차 산업과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제가 실제로 해버리니까 예,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예. 지금은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옛날에 생산만 하는 단계에서를 벗어나서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 관광, 거기에다가 체육, 그리고 예. 문화까지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이 되는 어떤 그 예산적 지원,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서귀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장으로서 많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종종 모시고요.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두 분의 건강입니다. 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앞으로 또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와랑와랑 총선 상황실 첫 회에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